김기훈 선수 돌아왔고요. 김기훈 선수도 돌아왔습니다. 후전. 네. 네요. 재밌는 경기 나올 것 같고요. 이번 스베누가 원하는 올스타 16강 A조 마지막 경기입니다. 오늘 투혼 경기입니다. 가보도록 하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한시 노란색 프로토스가 김기훈 선수입니다. 김기훈 선수 뭐 오늘 컨디션이 조금 안 좋다 뭐 이런 거는 사실 약간 핑계 같고요. 예. 예, 게임 하는 거 보니까 예. 이런 핑계. 예, 마지막에 약을 먹어서인지 몰라도 그 영종 선수 그 확실하게 잡아내는 모습 보고 아직 안 죽었구나. 예,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렇죠. 뭐 미량의 프로토스고 그 항상 오프라인 스타리 갈 때마다 등치가 좋은 지금 친구들을 데려와서 괜히 길을 죽이더라고요. 그 상대방한테 꼭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자기가 게임할 사람을 예를 들어서 친구들 다 데리고 와서 오늘 나랑 같이 게임할 누구야 이러면서 그럼 약간 기 죽이는 거 약간 압박되죠 그런 경우. 그러면 안 됩니다. 김 교수 저도 사실 저한테도 인사 그렇게 시키길래 마음속으로 와 진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약간 겁먹었나요? 이번은 사실 김 교수 엔트리 안 들어갔는데 저한테 문자로 그 여행 갈까 아니면 엔트리 넣어줄 거냐 이런 낙박을 약간 하더라고요. 김 교수 중간에 들어간 겁니다. 오래 살고 싶으면 넣어줘야죠. 네. 그래서 저도 오래 살고 싶기 때문에 바로 넣어줬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거 진짜로 믿는 분들은 없겠죠. 아 자막 배경이 없네요. 아, 자막 배경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뭐 안 들어갈 수도 있죠. 그렇죠. 지금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겠죠. 그 소닉 옆에 있는 오징어 닮은 사람 누군가 이러는데 루베설입니다. 제가 오징어 닮았나요? 오징어 안 닮았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하길래 아까 뭐 말도 닮았다고 하고 자 뭐 김규현수 정찰을 좀 더 빨리 가네요. 김윤중보다는 네. 일단은 그 푸푸전에 있어서는 일단 심리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정찰 한 방이 정확하게 가고 있어요. 약간 저 잘생기신 것 같네요. 누구야? 저요. 잘생겼어요 진짜. 제가 지금 오징어 된 기분이에요. 옆에 있으니까 진짜로요. 아까 그래서 그게 오징어 그거 오징어였구나. 아 그런 뜻으로 말하는 거였어요? 인정합니다. 예. 네. 자, 자 프로 한 마리 들어옵니다. 네. 이거 또 프로 푸시 또 해주고 있고요 지금. 네. 네. 옆에 있는 곱등이 이름을 다 나오네요. 벌레. 자, 핀맨님 진짜 그 배가 웃게 감사 드립니다. 아 대각 정찰을 갑니다. 이러면은 제가 오징어고 루비에설은 문어 정도는 된다. 사실 약간, 문어보다는 오징어가 좀 더 싸기 때문에 더 많이 먹고 더 인기 많거든요.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문어발 되게 좋아해요. 문어발. 문어발? 예. 알겠습니다. 진짜 맛있잖아요. 자 우선 뭐 프로브 이렇게 돌리고 있네요. 네. 또 일단 정찰을 먼저 했기 때문에 네. 맘 놓고 정찰 프로브 움직임이 야 드리블 하는 수준이 거의 뭐 메시 수준입니다. 메시? 네. 그쵸 이번에도 메시 한 골도 넣었고요. 또 멋있게 넣었죠. 예. 사실 보진 않았지만 뭐 멋있게 넣었다면은 거의 한 90% 맞는 말 아닙니까? 100% 멋있게 넣었어요 진짜로. 아 축구에서? 네 진짜 멋있게 넣었어요. 어떻게 넣었죠? 그 혼자 드리블 하다가 어차피 캠 보이니까 한번 그 골 넣는 축구공 있나요 혹시? 아니 축구공 있습니다. 축구공 좀 가져와주세요. 김정호 PD 축구공 좀 가져와주세요. 한다고 했으니까 어차피 게임 초반입니까? 알겠습니다. 드리블해서 넣는 거 한번 메시 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축구공 있습니다 진짜로. 자 들어간 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자 지금 이거는 자 푸시하려고 그런 이거 못 들어가죠. 네. 어떤 분께서 신발 파면서 신발 산 게 아니라 옥션에서 신발 샀는데 나이키 신발 샀는데 정품 확인을 해달라 이러는데 신발 무료로 보내주시면 정품 확인 해드리고 신발 찢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축구 우선은 축구 가져왔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메시가 어떻게 골랐는지 자 이 캠 보이게 자 오 기대됩니다. 자 메시 오 자 앉으세요 예. 제가 또 축구 선수 아니니까. 예. 아, 왜 시켰어요, 근데? 그 저도 예. 사람인지라 사람 민망하게. 예. 민망하라고 시킨 겁니다.
자 어쨌든 뭐 드라군 근데 이런 열정이 예. 우리 시청자들이 어, 또 한번 보고 싶은 해설로 그러면 또 출연료 받고 좋지 않습니까? 아 좋죠. 예. 예. 혹시 옛날에 그 별명 메시 아니었나요? 메시로 알고 있었거든요. 날렸다고 들어가지고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혹시?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왜냐면 시청자들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 보여요. 아, 진짜 아, 별명이 메시였어요. 아 알겠습니다. 예. 예. 옵저버 좀 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별걸 다 안 해. 지금 최종전 경기 중요한 경기인데 그 예. 한번 보여주세요. 어 이러면서 저 내기 깔짝깔짝 되고 있죠. 예. 아, 일부러 저 때리려고 자 하는 지금 드런들 아 예. 자 들어가죠 지금. 아 자 어프로만 잡히고요. 죄송합니다. 발로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아 괜찮습니다. 예. 자 리버 아, 준비하고 있죠 지금. 예, 메시 별명 담네요. 리버도 드리블 같이, 장난 아니네요. 예, 또 리버 준비 또 하고 있고요. 예. 그렇지. 그 참 그 저도 약간 제가 진짜 사업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예. 그 예전에 옆 기강자 하던 BJ 소닉 하지 말자. 예. 그랬는데 예. 어, 갈수록 약간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약간 좀 더 유치해지는 게 아닌가. 아, 그렇죠. 이것도 좀 젊었을 때 해야 또 재밌는데 나이 먹고 이러다 보니까. 어쩌 이거 좀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예. 예. 그래서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예. 자, 그 어떤 분이 시청자 분이시 아니라 직원분 같은데 예. 어, 대표님 이제 헛소리 좀 그만하고 보너스 좀 더 달라. 예, 그런 말을 하네요. 김규 선수가 지금 내려오고 있고요. 네. 자, 김윤중 선수는 안 받아볼 때 먹고 있는 리바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아... 하지만 지금 셔틀이 있는 쪽은 김규훈이에요. 예, 일단 김윤중 선수 이제 방어적으로 하고 김규훈 선수는 어떻게든 공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자, 그렇죠. 드라운 두 마리 언덕 위에 있지만 이거는 셔틀까지 내려오면 또 이야기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예. 거기 다시 드라운 두 개 있는 언덕이 굉장히 커요. 지금 김윤중 선수. 아, 우선은 에, 리버, 에, 셔틀 예. 있는 리버예요. 문제는 셔틀이거든요. 자, 아, 셔틀. 와, 힘들어 보이는데요. 예, 배터리 센트는 진짜 좋네요. 김윤기 선수 한 방 맞았는데 실드 다시 찼어요. 그럼 또 다시 두 대 때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 또 예. 이럴 또 두 대예요. 또 이런 식으로 계속 채우면서 셔틀 나올 때까지만 기다리면 돼요. 어 그렇죠. 아니면 리버 또 나오거나. 어, 이런 셔틀. 이거는. 아 리버 잡혔죠. 자, 이러면. 자, 아 리버 잡혔습니다. 하지만 아 근데 드라군 자 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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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요. 다 실드. 자 배터리 한 번 더. 실드 한 번 더. 아 이거. 아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안마다 또 왔어요. 취소해야 돼. 어쨌든 취소해야 돼 지금. 자 취소를 했어. 아 그렇죠. 김기훈. 아 이러면서 김기훈 선수 앞마당을 가져가기 때문에. 네. 아 안타깝네요. 물론 지금 리버 한 마리까지 잡는 건 좋았으나. 자 리버 또 잡히면 안 돼요. 예. 지금 드라곤 비율이 지금 김기훈 선수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김기훈 선수도 좀 아 안타깝네요 지금. 자 이러면 지금 또 앞마당 멀티까지 완성되면서 김기훈 선수가 우리 앞마당이 더 빠르. 되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 됐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김규현 선수 굉장히 좋아요 지금. 네. 와, 그 정말 죄송한데 예. 그 저희 직원 있으면 에, 매실 두 잔만 가져다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아 이게 왜 웃으시죠? 아니, 매실 먹으면서 하면 좋죠. 아 좋죠. 매실 예. 좋죠. 아 이렇게 되면 김규현 선수는 지금 한 타이밍밖에 없어요. 셔틀 나와서 투리버랑 죄송합니다. 예. 투 리버랑 같이 들어가면 내려온 다음에 김규현 선수 앞마당까지 전진해 나가야 돼요 지금. 아 근데 이게 지금 자리를 너무 잘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쉽게 나가지는 못해. 셔틀 나온 상태에서 아, 그렇죠. 가야 되거든요. 자, 어떻게 보면 김규현 선수 지금 올인이거든요 지금. 김규현 선수는 지금 본진 4게이트. 아 여러분 저 웰치스에서 매실로 바뀌었습니다. 예. 네, 약간 그 웰치스 얘기는 이제 4년 전이었는데. 아 그렇죠. 예. 저한테 당해보지도 않으셨으면서 약간 네. 좀 그렇네요. 자 기억나네. 어! 아 이런 거 안 좋은데요. 네 리버 컨트롤. 아 김규 선수. 자 다시 한번 태워야죠. 아, 어느 정도 김규 선수 컨트롤에 지금 자신감이 있는 표현이거든요 저게 지금. 그렇죠 저런 네. 컨트롤 자체가. 자 리버 컨트롤. 네. 자 지금 게이트는 포게이트에 리버 네, 한 마리. 어 이렇게 6시로 갑니다. 6시로 6시 셔틀. 자 6시에 셔틀. 자 내립니다 프로브 한 마리. 이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거든요. 자 몰래 멀티를 시도하는 김윤중 선수인데 이런 시도는 해야 돼요. 예. 가만 여기를 뚫어 생각하면 힘들거든요. 아, 그렇죠. 이렇게 견제 가는 플레이도 굉장히 좋은데. 예. 와 김규현 선수 일단 견제까지 지금 안정적으로. 그렇죠. 예.
자, 우리 또 우리 이쁜 여직원 분이 또 이렇게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거 좋아요. 좋아요, 이런 거는.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플레이. 예, 샷을 다 잡았어요. 와, 이거 그래 김현중이 이득권 싸움을 하는데요. 굉장히 이득 봤어요, 이거. 예, 너무 좋습니다, 예. 지금. 야, 김현중. 이러고 빨리 역으로 가야죠, 지금. 그렇죠. 어차피 6시 올라가고 있고. 예. 바로 셔틀 나오자마자 가야 돼요, 지금은. 네. 리버 잃으면 안 되고요. 자, 리버 2 리버는 안 잃어야죠. 그래도 어쨌든 드라굴 비율이 지금 깨졌기 때문에 김윤 선수 빨리 지금 가야 돼요 지금. 아, 김윤 너무 많이 깨졌는데요. 네, 지금. 지금 와, 김윤 선수 지금 셔틀로 리버 그 센스. 아, 근데 김윤 선수 안 올라가네요 지금. 자, 김윤중이 오히려 6시 어차피 내가 있으니까 예, 예, 앞마당 멀티 지으면서 좀 더 버텨도 자신이 유리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아니 왜냐면은 김윤 선수 셔틀 아까 안 잃었거든요. 한 개 남아 있고요. 예. 그 리버랑 같이 들어갔으면은 예, 앞마당 잘하면 깰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아, 안타깝네요 그 점에 있어서. 자, 6시 확인됐습니다 우선 김윤중. 네. 자, 김규현이 확인했는데 김규현 선수 입장에서도 방금 전은 투리버가 저 위치에서 나올 거라는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당한 그쵸. 예. 견제를 갔으면 견제를 갔지. 야, 셔틀 아, 터졌나요? 네네. 아, 물론 지금 김규현 선수가 멀티를 한 번에 지금 투 멀티를 가져가지만은 네, 김규현 선수가 워낙 앞마당 멀티를 빨리 가져갔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 상황에 있어서는 지금 김규현 선수가 더 유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자, 그렇죠. 지금 셔틀 예, 소급 셔틀 올라가고 있는 김윤주. 그렇죠. 어떻게든 견제를 가든지. 자, 봤습니다. 옵션 예, 받고 알아요 지금 옵션 움직이는 거 보이거든요 지금. 자, 김윤주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지금 올라가요. 투리버 내리고 김윤주도 마찬가지로 와, 이쪽 앞마당으로 합니다. 저 이런 플레이 나와줘야 돼요. 정면으로 가는 척하면서 앞마당에 리버 한 개 풀어버. 아, 잘 뺐어요. 예, 예, 불발이죠. 자, 일단 김규현 선수도 셔틀도 있고 트리버도 있기 때문에 지금 김규현 선수 쉽게 못 들어가요 지금. 자, 그렇죠. 지금 뭐 자원적으로는 6시까지 돌아가는 예, 김규현 선수 이쪽 앞마당까지 돌아가면 사실 한 1, 2분만 아, 근데 내려와요. 그렇죠. 내려와요. 셔틀 내려와요 지금. 이거 반격이거든요 지금. 역습. 자, 내려오는데 자, 자, 자. 아, 그래 타이밍 김규현 선수 잘 잡았어요 지금. 자, 그 옆에 자꾸 이승기 닮았다고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로요? 예. 예,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승기 안 닮았는데 이승기 예, 닮았다라는 말은 예, 안 했으면 좋겠네요. 예, 이승기 별로 싫어해가지고. 이승기는 닮았는데 못생긴 이승기. 예, 뭐 그건 인정합니다. 자, 여러분 셔틀 내려오죠? 죄송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자, 드라운 셔틀 내려오는데요. 예, 오히려 김규현 선수의 역습. 자, 6시 쪽에 지금 드라운들 배치한 상태에 자, 지금 셔틀 셔틀 내려와요. 내려와요 지금. 저는 이거 견제고 일단 중요한 거는 이러면 안 돼요 아, 지금. 트리버 이거는 아, 드라운 네 마리 있었는데 우선은 내렸어요. 컨트롤. 자, 드라운 컨트롤. 드라운 컨트롤. 드라운 컨트롤. 자, 리버 한 개 잡고 리버 두 개까지는 불가능. 자, 리버 한 마리. 예, 이러면 정면 들어가려다가 실패했고요. 지금 팽팽해요 지금. 왜냐면은 지금 어쨌든 지금 김윤 선수가 투멀티를 한 번에 가져갔기 때문에 네, 즉 김기훈 선수 입장에서는 약간 좀 초조할 거예요. 트리버 김기훈의 완벽한 어이스트와 함께. 아, 이건 커요. 와, 셔틀이 어이스트 한 거죠? 예, 그쵸. 이거 이거 굉장히 트리버 이런 거 진짜 아깝거든요 지금. 자, 한 번 더 들어갈 준비합니다 지금. 아, 근데 지금 드라곤 비율 부르면은 김윤 선수가 좀 앞서 있어요 드라곤 쪽에서는. 예, 자, 예, 김기훈도 무리하게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컨트롤하는데 리버 없는 틈을 타서 들어갈 준비하고 예, 있습니다. 문제는 리버예요 지금. 셔틀 소금도 돼 있고요 지금. 자, 이러면서 아마 질러 두 개 내리면서 다시 한번 셔틀 내려오는데 리버죠. 리버죠. 이건 좋아요. 자, 리버가 자, 오케이. 오케이까지. 이러면서 앞마당에는 질러 두 개 있습니다 지금. 또 이러면 정면 들어오는 김기훈. 지금 세 방향으로 지금. 야, 정신 없어요 지금 김기훈. 자, 이거만 막아주면 되거든요 김윤중. 이거 없나요 김윤중? 아, 근데 드라운 수준 많은데. 아, 비슷비슷해요. 이거만 막아주면 돼요. 이런 상황에서 여섯 시 쪽에 또 한번 닭 한 마리 내리는 김기훈입니다. 야, 김규현 선수! 야, 동시에 3! 예, 예, 막아냅니다, 김규현. 예, 물론 막긴 막네요. 와, 반응 빨라요, 김규현도 예, 지금. 지금 2킬밖에 못했어요, 다크로. 자, 2킬이에요, 2킬. 예. 최소한 피해면은 김윤중이 나쁠 거 없습니다. 예. 6시 멀티 안 그쵸, 막기만 하면 이거 김규현 선수 굉장히 유리한 거거든요, 지금. 와, 김규현의 이런. 와, 정광석화 같은 이런 플레이를 깔끔하게 막아내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거기다 지금 병역 싸움 자체도 김윤중 선수가 유리하게 싸웠기 때문에 아, 지금 병역 손실에서도 김기훈 선수가 약간 좀 많이 잃었어요. 그렇죠. 멀티 하나도 또 차이가 나고 있고요. 예. 야, 김기훈 이렇게 몰아치는데 이렇게 또 막아냅니까? 와, 진짜.
막는 듯이 일품이네요 진짜. 네, 야 이런 막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되면 김윤 선수도 이제 병력 이제 멀티 투멀티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병력 한번 짜내서 무리예요 이거는. 예, 이건 무리죠 김기현 선수. 왜냐면 리치 리버도 없고 하템도 없기 때문에 아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기현 선수. 네. 자 여러분들 하여튼 뭐 추천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온 만큼 예, 이제 열심히 또 방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김기현 선수 진짜 노련하네요 진짜 침착하게. 사실 김기현 선수 아까 그 안마당 날아갈 때까지만 해도 사실 김기현 선수한테 많이 기울어졌는데 그 투멀티의 선택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어요. 자 그래서 살아있네님께서 영상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질럿과 드라운드를 아칸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연수쪽에 드라운드 4기 배치되어 있고 자 오히려 그 예 샌드시 당할 수 있는 쪽은 김규훈입니다. 조심조심 싸워야 돼요. 자, 거기 다시 드라운드는 아예 못 올라오기 때문에 네. 리버만 와도 이건 막혀요. 아 네. 그 죄송한데 자꾸 김봉준 닮았다고 하지 마세요. 자 지금 리버기 아샷까지네요. 이러면은 최종전행 같은 경우 아 김윤 선수를 지금 선택이 가고 있거든요 조금씩. 네. 지금 리버가 한 기도 없어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하이템 플러도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아콘이 내기는 있지만은 내기는 부족하거든요 지금. 진짜 오랜만에 방송하는데 김봉이 나왔다고 하니까 방송하기 진짜 더럽게 싫어지네 진짜. 왜 김봉준 선수 저 잘생겼는데? 인적으로. 아 루비에서 김봉준 닮았습니다. 아 좋아요. 예. 예. 네. 진짜 잘생겼는데 김봉준. 자 여러분들 아칸 지금 4마리 정도 있는 김규현 선수예요. 예. 아 진짜 자 어쨌든 뭐 병력들은 올라가고 있고 자 이쪽 그 앞마당 멀티와 이쪽 세시멀티 이제 겨우 하긴 했는데 병력이나 뭐 자원적으로나 사실 김윤중이 좀 더 여유로운 건 사실이에요. 아 그렇죠. 왜냐면 시간 갈수록 김윤중 선수한테 유리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버티기만 하면 돼요. 김윤중 선수 병력 모아주고 하이템 블로 만화 모아주면서. 예. 물론 김규 선수도 지금 꾸준히 병력 잘 지금 생산 잘 해주고 있어요. 아콘도 많이 모아주고 있고. 자. 이제 여기에다 이제 하이템 조합만 갖춰지게 된다면은 한방 승부 노릴만 하거든요. 자 그렇죠. 지금 병력들이. 이제는 김윤중 선수 하이템플로까지 이거는 그냥 견제예요. 예, 하이템플로 견제. 두 개 있거든요 지금. 자 이거는 프로보든 질럿이든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드라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성공 가능성도 높아요 지금 견제 가능성. 벽에 딱 붙어서 가죠. 야마카시 하고 있는 셔틀이에요. 그쵸 지금 드라곤이 없어요 지금. 떨어집니다. 오 그냥 자, 넘어가고 본진 쪽으로 가나요 지금. 자 본진 쪽으로 탁 한번 내리고 다 크였네요. 자 다시 한번 세죠. 셔틀 대기하고 있는데 다크 한 마리가 본진으로 와도 아무것도 없어요. 다 뺐죠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주위 건물이라도 부시는 것도 좋고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하이템 두 마리가 되어 있다는 거. 이거 잃으면 안 돼요. 자, 그렇죠. 앞마당 프로브 지금 많이 있거든요 지금. 자 요리조리 도망다녀야 됩니다. 지금 두 선수 업그레이드는 둘 다 둘 다 업그레이드 이제 됐네요. 김윤 예. 01 김윤중은 노업입니다 아직까지. 예. 자 다크 한 마리 숨어 있죠 지금. 아 걸렸네요. 한 마리가 바로 잡힙니다 이렇게. 셔틀 또 하이템플로 채우고요 지금. 소니 안경 쓰니까 김우빈 닮았다 근데 김우빈이 누구죠? 김우빈이요? 예. 진짜 잘생긴 김우빈인데 연예인. 아 그래요? 예 학교에 나온 사람 아니에요. 우리 약간 직원 같네요. 자 트리버 네. 자 이러면서 지금 또 한번 푸시해주고 있죠. 아 거기다 지금 김규현 선수 병이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네. 아 이거 푸시 이거 각기 겹하다면 당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자 샌드위치하러 내려오지만 김윤중 병력 맞습니다. 하이템플러 예. 특히 섞여 있어요. 아 거기다 김규현 선수 지금 너무 자리를 잘못 잡고 있어가지고 아 리벨 컨트롤 좋고 스톰까지 너무 좋습니다 김윤중. 이거 마무리 하러 가는 거 아 또 아팠어. 아쉽네요 김규현 선수. 아 이거는 예 싸움에서 김규현 너무 밀리는데요. 예 아 근데 김윤중 선수 그 리버 어디로 갔죠? 리버도 있었는데 김윤 선수 리버는 3시 쪽에 있습니다. 아 이러면서 아 18킬이네요 두 다 합쳐가지고. 아 지지 야 노지지를 쳤었다가 다시 지지로 치는 김규현입니다. 아 이걸 역전을 해내요 김윤 선수. 자 오늘 이렇게 해서 8강의 최우성과 김윤중 선수가 네. 8강 진출을 하면서 예, 이렇게 오늘 마무리를 했는데 스베누가 원하는 울사 뭐 오랜만에 하는 만큼 또 굉장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재밌는 경기도 나왔고요.
또 이런 경기들이 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오늘 루비에서는 어떠셨습니까?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경기를 재밌게 봤는데 제가 사실 그 3년 만에 거의 해설을 하는 거라서 사실 좀 부족한 점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제 시청자분들도 약간 좀 어색한 면도 있고 이러니까 좀 약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